오늘은 저희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오늘은 오이도 먹을 거고요. 지금은 5월 22일 8시 반이네요. 아침 식사를 할 건데, 여기는 저희 샵이에요. 오늘 부득이하게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숙주 나물도 무치고요. 파프리카, 오이랑 배추. 우리 선생님 지금 총몇 킬로 뺐어요? 저는 65.6에서 지금 57.5는 6이니까 한 8, 9kg 뺀것 대단하세요. 며칠 만에? 같아요. 한총 합치면은 한 20일이 좀안 되는 것 대단하네요, 8kg. 같아요. 털이 라인 좀 그래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낫또랑. 너무 맛있겠다. 중요하네. 왜냐면 이렇게 현미밥에 배추가 하나는 배추 토마 방울 토마토 그다음에 숙주나물 낫또 이렇게도 엄청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이래요. 다이어트 이거 먹으면 엄청 배부르거든요. 다이어트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최고예요. 이거 8kg 감량한 식단 지금 먹는 중이고요. 얼굴선이 완전 틀려졌어요. 텃밭에서 상추 이렇게 많이 뽑았네요. 응? 유기농. 이거 뭐야? 노브레인? 노메인. 노메인? 이야, 우리 가게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아, 이건 노메인이 아닌가 보다. 다이어트가 태각화되어 있어요. 끝내준다, 와, 유기농 쌈이에요, 유기농 쌈. 영양 하나도 안 치고. 이거 죽순. 당분간 엄청 잘 먹을 것 죽순 같아요. 무친 거 하고. 식사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먹는 이 김치. 이거는 죽순. 죽순 어디서 딴 거예요? 일단 저기 남원 대나무밭. 이 남원 대나무밭에서 따온 죽순. 이걸로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을. 이게 죽순이네, 무마네. 오늘의 점심 식사예요. 점심 식단. 이렇게 저희 직원들은 다 이렇게 먹거든요. 여기 쌈야채는 항상 준비돼 있고 녹색 잎채소 저는 엄청 강추하거든요. 지금 시간은 지금 1시, 정오 1시가 다 돼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쌈야채에다가 블루베리랑 이거 엄청 양도 많고 맛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다이어트 어렵지 않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지금은 3시 점심 먹어요. 점심 너무 늦었지만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제 식단이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간편하면서도 그냥 많이 그냥 씻어서 자르기만 했어요. 뭐 조리한 거 많이 없죠. 이건 낫또, 이거는 무무침, 이거는 연두부, 이거는 녹색 잎채소. 뭐 이렇게 갖고. 이 자연 그대로의 맛에 입맛을 들이셔야 돼요. 이런 야채나 이런 것들에. 그러면은 다른 거 자극적인 거 이제부터 싫어하게 돼요. 저희 선생님이 시골 갔다 오면서 저기 쌈야채를 많이 땄어요. 유기농. 엄마가 직접 재배하신 거라네요. 저런 게 자연이 주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도 탈이 없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음식이에요. 많이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 이런 저런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쁘고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고요. 오늘은 5월 22일. 여태까지 8kg 뺐어요. 8kg 뺀 저녁 식단이에요. 참외랑 이렇게 탄수화물 없고요. 야채 과일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해요. 두부, 연두부. 저희 선생님 여태까지 20일 정도에 8kg 뺐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뺄지 지금 57.6인데 키가 164에 57.6인데 164면 54kg거든요. 표준 체중이 52kg가 목표 체중이에요.
52kg면 지금 5kg 더 빼야 돼요. 얼마 만에 뺐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